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둥근 선인장의 매력을 느껴서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꽃 선인장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인장에는 크게 가시를 감상하는 선인장이 있고요. 꽃을 보기 위해서 재배하는 선인장이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선인장에게 특별한 생육 조건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비교적 꽃을 잘 보여주고 다화로 꽃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종으로 레브티아가 있습니다. 로비비아처럼 큰 꽃은 아니지만 베란다에서도 화환을 누른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비비아는 조금 더 광이 좋아야 하는 꽃이고요. 레브티아는 볕이 잘 드는 베란다라면 쉽게 꽃을 볼 수 있는 종입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도 아주 착하지요. 레브티아는 모주가 자구를 아주 많이 다는데요. 그래서 꽃이 없어도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자구는 보통 꽃이 지고 나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새로 만들어지고요. 레브티아는 베란다에서 좀 웃자라기를 잘하긴 해요. 그랬을 때는 창가에 두거나 물을 한 달 정도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재배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길게 자라죠. 이것은 웃자라서 뾰족했다가 다시 해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위쪽에 동그라미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보면 약간 뾰족하게 기둥처럼 자라다가 위에 약간 동그랗게 됐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지금 단수 중이에요. 원래는 한 1.5배 정도 크기입니다. 이것도 웃자라서 위에가 뾰족했다가 해를 보여줘서 다시 동그랗게 자란 거고요. 이것도 보면 안에 모주가 있죠. 그래서 실생은 이렇게 커다란 모주가 하나 있고요. 그 사이에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모주의 생장점이 망가졌거나 모주가 웃자라면 이렇게 위에서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실생과의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위에 자구도 작아져서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실생인데도 위에 레프티아는 모주가 잘 확인이 안 되죠. 그것은 웃자랐거나 아니면 모주의 생장점이 망가져서 자구가 동글동글 위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영상에 보면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누렇게 보이죠? 이거는 통풍이 잘 안 되면 레프티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인장들도 이렇게 누렇게 보여나는데요. 아래쪽이 이렇게 누르면 통풍을 위해서 통풍도 선풍기나 창을 여는 것 같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바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연바람을 위해서 창가나 아니면 베란다 거리대 같은데 자연바람을 쐴 수 있는 곳으로 좀 내어놓으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지금 이런 레프티아 종류는 겨울에 단수를 해야 꽃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수를 하고요.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이렇게 공중 스프레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프레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볕이 잘 드는 베란다라면 이렇게 선인장 주변으로 한 바퀴 돌려줄 수가 있는데요. 조심할 것은 한파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밤 기온이 좀 더 떨어지고요. 밤에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위험하니까 한파 때가 아닌 때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축여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선인장에 닿지 않게 흙쪽으로 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영상 촬영이라 조금 겉으로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요. 만약에 볕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라면 저런 스프레이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수축된 선인장은 봄이 되면서 뿌리가 깨어나면 다시 통통하게 부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줄 때는 오전 11시쯤 스프레이를 해서 낮 동안에 모두 수분이 증발하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위험하니까 오후에는 스프레이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한파 때는 이런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처음 재배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레프티아와 술코 레프티아로 구분이 되는데요. 술코보다는 그냥 레프티아가 좀더 재배가 편합니다. 이것은 레프티아고요. 이것은 술코인데요. 일반 레프티아보다는 술코가 조금 더 웃자라길 잘합니다. 요것도 술코고요. 요것도 술코고요. 재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같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 레프티아는 파종을 하면 2, 3년이면 이렇게 꽃을 피어요. 아주 작지요? 제 엄지손톱만한데 꽃을 피운 거예요. 레프티아를 여러 개 구입을 해서 수정을 시키고 이렇게 파종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파종 영상은 제가 많이 그동안 올렸더래서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파종 영상들이 바로 뜰 거예요. 또제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셔서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레프티아는 꽃을 금방 보여주고 아주 어린 손톱만한 아이도 꽃을 보여주니까 파종이 좀 재미있는 편이에요. 이 선인장들은 꽃을 보는 조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겨울에 한 5도 정도의 추위를 잘 겪어야 봄에 많은 꽃을 보여주고요. 레프티아의 용토는 펄라이트 강물의 상토를 같은 비율로 섞으시고 그 외의 다른 용토들도 섞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베란다라면 상토의 비율은 아주 낮추고요. 마사를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상토가 많으면 베란다에서는 레프티아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토는 아주 소량만 섞고 펄라이트나 강모래 또는 마사를 좀더 섞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봄이 되면 직접 레프티아를 구입하여서 제가 언박싱부터 분갈이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서 시작할 수 있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